자, DI의 대안주 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 반도체 장비 그리고 실적이 레벨업되고 있는 두 종목, 반도체 장비 소재주들 중에서 두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에이펙트를 한 분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실적 레벨업도 역시 DI와 마찬가지로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DI의 대안주로 에이펙트와 주성 엔지니어링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종목을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은 에이펙트부터 좀 볼까요? 나은진 대표님의 에이펙트. 네,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아까 DI하고 마찬가지로 네. 후공정 장비 섹터에서 뭐 호황을 누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분야에 대한 뭐 신제품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분야에 대한 수혜도 물론 있겠지만 네. 이게 SK 하이닉스에서 후공정에 대해서 외주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그로 인해서 반도체 패키징 업체 중에 하나인 하나 마이크론에서 이제 뭐 테스트 분야 라인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뭐 이 어떤 회사가 됐던 간에 뭐 테스트하는 업체를 좀 라인업에 구축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는 그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하나마이크론의 인수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인수를 하게 된다면 SK 하이닉스가 이제 지금 외주를 확대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후공정 관련된 분야에서 턴키로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좀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다만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그 다른 반도체 장비 업체에 비해서 M&A 기대감이 좀 반영이 선반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테스트 장비 동종 기업 대비해서는 뭐 영업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높은 편입니다. 보통 동종 아까 뭐 DI도 그렇고 동종 기업 대부분이 올해 기준으로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영업 이익률이 한 10배 정도 수준인데 이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PER이 한 16배에서 19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고 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M&A 기대감이 좀 선반영됐다라고 보이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주의는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에이펙트를 나현진 대표님은 대안주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DI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에 대한 기대감. M&A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조금 반영된 것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같이 엮여있는 섹터에 있기 때문에 에이펙트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유수 대표님은 에이펙트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봤었는데 네. SK 하이닉스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메모리 테스트 쪽 그쵸. 장비 쪽이긴 한데 보니까 그 공장까지 증설하더라고요. 이 공장까지 충북 음성인가요?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있는 데랑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주로 참, 바로 가겠네요. 예,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네.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이제 실적의 동향들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잘할 것 같습니다. 잘할 것 같은데 그 속도가 아마 하반기 때부터 서서히 잡혀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아직 전망치나 예상치가 조금 좀 덜한 만큼 일단은 차라리 확실한 실적 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그냥 이쪽은 제가 안 고르고 대표님이 골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작년에 뭐 타격이 좀 있었나 봐요. 실적이 약간 주춤한 상황인데 과연 이제 하반기에 에이펙트 실적도 함께 받쳐주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잘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은 에이펙트 말고 어떤 거 가지고 오셨죠? 네, 그냥 잘 아는 주성 엔지니어링 네. 말씀드리겠는데요. 특히 반도체 막 증착 장비 관련돼서 글로벌 1위고요. 특히 비메모리 쪽으로 점점 늘려가는데 증설을 최근에 했습니다. 한 360억 들여서 증설을 했다는 얘기는 증설은 요즘의 분위기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네, 기대감을 투자, 땡기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최근에 나왔던 게 태양광 관련된 장비 쪽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 전환 효율 관련된 태양광 장비로 어떤 태양광 전지 장비를 개발했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제품 쓰면은 아주 효율 좋은 태양광 관련된 전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살짝 높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실적 별로 안 좋았는데 1분기 때 실적이 급증했습니다. 매출액 자체가 빠르게 네. 늘어났고 영업이익이 한 160억까지 들어왔을 때는 올해 이런 기조가 나왔을 때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
매출 자체가 180% 뛰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최근에 견조한 모습들을 설명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이 730억 정도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못 보던 숫자다 보니까 최대 실적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변화가 올해 계속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주목을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잘 아시지만 실적이 일단은 올해 1분기부터 그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 뭐 내 실적도 봐주세요라고 김민수 대표님이 이렇게 적어 오셨었는데 자, 나현진 대표님은 어떠세요? 주성 엔지니어링 실적 개선세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계속해서 함께 해왔던 기업이고요. 그렇죠. 뭐 반도체 장비의 매출은 올해도 그렇고 뭐 내년까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뭐 고효율 아까 말씀 주셨던 태양전지라든가 뭐 디스플레이 장비 쪽도 뭐 매출 비중은 좀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이게 모멘텀으로는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주성 엔지니어링 하면 반도체 이야기 나오면 여러 종목 중에 늘 탑픽으로 꼽히는 종목이니까요. 주성 엔지니어링 근데 최근에 주가는 좀 많이 올라온 느낌인데 김민수 네. 대표님 가격 전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은 거죠? 네. 많이 올랐다고 핀잔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왔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올랐어도 더 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 15,000원대 밑에 정도 살짝 눌림목 들어왔을 때 대응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좀 크게 봤을 때는 지난 2017년도가 18,000원대가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실적에 대한 베이스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면서 일단 목표가 18,000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3,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가격 전략 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아까 에이펙트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나윤진 대표님이 에이펙트 가격 전략이요? 네, 4월 고점 뭐 9,000원 정도인데 그 매수가는 8,300원 정도 현재 수준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번에는 좀 그 기업의 그 본질적인 성장이 좀 더 포함이 될 수 있어서 뭐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아서 한 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손절가는 한 7,500원 정도 선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에이펙트의 가격 전략까지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DI 어제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 사실 이 두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에이펙트도 어제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실적이 레벨업 될 수 있는 반도체 장비주 주성 엔지니어링, 또 하나는 이 후공정 장비 섹터의 호황, M&A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에이펙트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체크해보고요. 시장에 대한 오늘 전망 간단하게 한마디씩 좀 들어볼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어제는 올라서 기분이 좋은데 오늘은 또 오늘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아마 다음 주까지 월말이 있다 보니까 미국의 부채 한도 관련된 얘기와 함께 변동성은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 변동성을 잘 이겨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을 이겨내는 시장 전략 주셨고요. 나현진 대표님은요? 네, 올해 3월 이후에 그 외국인이 대규모로 현선물을 동시에 매수를 하면서 뭐 추세 전환이 조금 이제 예상될 수 있는 그 전환 시점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과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외국인 수급을 잘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퀀텀 트레이딩의 나현진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